자, 이번 시간에는 비용 측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는 사람 이유 중에도 바로 이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배우기도 합니다.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요. 돈을 받고 싶어. 어떻게 받을 거야? 어떤 근거를 해서 받을 거냐고. 돼지고기, 소고기, 뭐 쌀 이런 것들은 무게라든지 시세 평가를 가지고 측정하잖아요. 그럼 대체 소프트웨어 비용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비용 측정은.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을 짤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죠. 이걸 C 언어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C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막 짤 거 아니야. 파일로 만들고 프로그램을 짤 거 아니야. 그럼 요 라인 가지고 비용 측정할 수도 있어요. 라인이 만약에 100라인이다. 뭐 10만 라인이다. 그러면 한 라인당 100원씩 측정할 수도 있어요. 또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관련된 문서들이 존재할 수 있죠. 문서, 계획서, 요구 분석서, 설계서 이런 것들이 있거나, 그렇죠? 이 한 장당 50만 원이다 해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측정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간접 측정 요소는 품질, 생산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간접 측정이라고 해요. 간접 측정 대상이다. 여러분이 고기를 가지고 무게만 갖고 따지는 것은 바로 직접 측정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고기가 똑같은 무게지만 요게 더 등급이 높아, 이거는 간접 측정 대상이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일단 있는데, 직접 측정 요소는 뭔가 봅시다. 수치나 양, 크기처럼 직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수. 노력, 인월, 워낙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용, 돈 자체도 우리가 비용 측정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 라인 수, LOC, Line of Code, 오류 수,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에러가 날 때마다 몇만 원씩 까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투입 인원,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10명이 투입됐어. 한 사람당 100만 원 줘, 한 사람당 2천만 원 줘, 할 수 있죠. 처리 속도,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 문서 수,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것을 다 직접 측정이라고 하고, 간접 측정은 대상이 있어야 돼. 생산성, 어떤 거, 뭐와 뭐의 비율, 품질, 기능 점수. 기능 점수는 전문가에서 이건 몇 점, 몇 점, 몇 점. 스포츠 경기에서 뭐 피겨 스테이트 같은 거 보면 그 전문가들이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수용수가 타이머하면 몇 점, 몇 점, 몇 점 주잖아. 그런 것들처럼 소프트웨어 기능을 기능별로 특징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그걸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 문서와 비율, 민수가 어느 정도냐. 효율성은 어느 정도, 신뢰성은, 유지보수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측정하는 것을 간접 측정이다.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생산성,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인월, LOC 정도가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인월이 뭐냐, 인월이. 인월. 인월, 사람 인자 월 쓰는 겁니다. 영어로는 PP라 그래요. Person PM. PP가 아니라 PM. Person Month. 그 다음 Man Month.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력이라고도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1개월당
한 달에 24놈이 작업할 수 있는 양. 이게 인월이야. 1개월 동안 이 수업태는 24 인월이다 그러면 24 인월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24개월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이야. 거꾸로 24사람이 한 달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을 말해요. 이게 바로 24 인월일 경우에. 맞습니까? 이거 100인월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놈이 100개월 동안 완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양이야. 프로그램. 만약에 200인월이야 그러면 이건 한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200개월 걸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5인월이야 그러면 한 사람이 개발했을 때 5개월 걸려. 거꾸로 5명이 투입됐다면 한 달에 완성할 수 있느냐. 100인월이 다르면 100명이 투입됐을 때 한 달에 완성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인월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했을 때 24개월 걸리고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24사람 했을 때 한 달에 완성할 수 있는 양이다. 이런 얘기죠. 한 사람이 1개월 동안 작업할 양이야. 24인월이면 한 명이 24개월 동안 작업할 양이며 거꾸로 23사람이 1개월 동안 작업할 양이다. 그래서 비용 측정 단위로서는 가장 많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야, 니네 소프트웨어 우리 24인월이야. 24인월? 뭐 한 사람이 개발할 때 24인월이네. 그럼 니네 한 달에 한 사람 월급 얼마 주는데? 500만원. 그럼 답 나오죠? 500 곱하기 24 하면 되는 거잖아.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네 사람이 달라붙었으면 몇 개월에 완성할 수 있느냐? 6개월에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왜? 네 사람이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1 곱하기 24는 24. 24 곱하기 1은 24. 4 곱하기 6은 64. 24. 6 곱하기 4는 2 곱하기 12, 12 곱하기.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이 개발했다면 24개월. 24명이 달라붙었으면 한 달. 4명이 달라붙었으면 6개월. 6명이 달라붙었으면 4개월. 2명이 달라붙었으면 12개월. 12명이 달라붙었으면 2개월에 완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투입 인원과 바로 개월수 갖고 계산하는 거죠. 자, 일단 인월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면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생산성 공식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되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그러면 비용 측정은 대체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느냐. 어쨌든 비용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인 단위가 인월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원칙이 뭐냐.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지 좋겠느냐. 네 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용은 최대한 제시킨다. 분해 기술을 이용한다. 실험적 비용 측정 모델을 이용한다.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보시죠.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가 최대한 지연이야. 두 번째가 분해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적, 네 번째 자동화도가 쓰라는 거죠. 자, 최대한 지연시켜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소프트웨어 비용 측정은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졌으면 가장 정확한 계산이 될 텐데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측정을 해야 되잖아. 그죠?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개발은 너 얼마 줄 거야 나한테? 얼마 줄 거야?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부르면 구매를 안 하고 계약을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지 계획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신속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행으로 얘기해보자. 여행으로. 내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유럽여행을 가고 싶어. 이탈리아를 가고 싶어. 그러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팀원이 한 10명이 간다고 합시다. 돈 많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여행을 가기 전에 즉 프로젝트 계획 단계 안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 여행 준비가 프로젝트 계획 단계잖아. 그죠? 거기서 비용 측정하는 단계잖아요. 그럼 여행 가기 전에 돈 많은 사람은 뭐 생각할 수가 없지만 개개인당 얼마인지 얼마씩 해서 그 돈을 얼마씩 가져가자 하는 것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행기 타기 전까지도 할 수 있다면 그게 좋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 비용은 프로젝트 계획 단계 안에서 최대한 지연시켜야 됩니다.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빼고 그냥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틀려. 왜? 그럼 최대한 시키는 것은 자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측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 프로젝트 계획 단계 내에서 최대한 지연시켜라. 즉 여행 가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까지 최대한 지연시켰다가 비용 얼마씩 내. 그리고 그것을 가야 우리가 실패 위험이 적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계획, 범위, 비용 측정 막 할 때 요거 분석하기 전에 최대한 지연시켜서 아 이건 얼마 받으면 돼? 3억 받으면 돼. 이게 딱 정의해야 실패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분해 기술을 이용하라. 소프트웨어 비용 측정은 그냥 한꺼번에 얼마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요거는 입력 기능, 요거는 출력 기능, 요거는 프린트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기능, 요 통신 기능, 비용 이런 각각의 기능을 따로 쪼개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비용 측정의 원칙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분해 기술을 이용하라 이런 말은 모든 기능을 따로 잘라서 측정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최대한 지연시켜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문맥 맥락상 정확한 말은 프로젝트 계획 단계 내에서 최대한 지연시켜라 이게 맞는 거죠. 프로젝트 계획 단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 틀려요. 비용 측정은 최대한 지연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프로젝트 계획 단계 내에서. 자, 여행을 간다? 최대한 지연시키는 거 맞죠? 분해 기술은 뭐냐? 교통비 계산해보고 측정해. 교통비가 얼마 들지? 식사비, 숙박비, 유흥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잘를수록 그걸 잘라서 한꺼번에 비용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이 그만큼 줄겠죠. 그죠? 내가 이탈리아를 가고 싶어. 예? 얼마 가져갈까요, 여러분? 계산해보면, 한 사람당 교통비, 왕복 비행비, 거기서 숙박비 측정하고. 그렇죠. 그런 형태로 짝에서 측정하는 것이 실패 위험이 적다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경험적 방법은 뭐냐? 경험적 방법론을 이용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탈리아 여행을 가겠다면 당연히 인터넷 뒤져보죠. 인터넷 뒤져서 이탈리아 여행 보잖아. 그런 밴드도 많고 그런 SNS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보고서 참조하는 것처럼 자, 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는 얼마를 받았을까? A라는 회사한테 의뢰를 해보고 의뢰를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해봐. 다른 데 가서 물어봐. 아, 이거는 이렇게 받으라고구나. 내가 개발하려는 것이 급여관리 프로그램인데 이걸 얼마 받지? 다른 데 물어보니까 이만큼 받으려네. 그렇게 의뢰를 받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아? 그럼 뭐야? S-RIM이라고 하는 비용 측정 도구를 이용하라. 그러니까 이 개념이 따로가 아니라 다 포괄적으로 해서 가장 적절한 비용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 측정을 잘못하면 내가 얘한테 나중에 다 계산해봤더니 6억이 들었어. 3억 달라고 그랬어. 이건 망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비용 측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성공, 공학, 소프트웨어 개발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비용 측정은 실패는 프로젝트 전체 실패죠. 해나 마나야 했던 얘기죠. 가능한 최대한 늦춰서 측정해야 되는데 실패 위험이 적다. 여행을 떨 때 여비를 측정한다면 출발하기 직전까지 늦추는 것이 좋다. 개발할 소프트웨어 기능별로 분화하는데 모아서 전체 비용을 측정하라. 여행 갔을 때 식비, 숙박비, 유흥비 등으로 구분한 다음에 그것을 측정하고
전체 합해서 계산하자. 실험적 비용 측정, 경험적 비용 측정. 이미 누가 다녀왔어. 누가 경험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여행을 뜰 때 이미 같은 코스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말을 참고로 여비를 측정하는 것이 옳다. 에스테린 같은 비용 측정 도구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한 형태의 원칙을 가지고 비용 측정을 해야 실패 위험이 없고 프로젝트의 위험, 실패 위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발 비용과 개발 기간이 있겠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개발 비용. 여기 개발 비용으로 써. 여기 개발 기간. 여기가 1월, 2월, 3월 있다고 합시다. 1월, 2월, 3월? 여기 1월. 여기 5, 10개월이라고 할까요? 자, 어떻게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프.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1월, 한 달 동안에 개발할 양이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개발 기간이 10개월에 개발할 것이 이거라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10개월에 개발할 비용이 이만큼이야. 이래서 이게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한 달에 개발하려면 이거는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짧은 기간일수록 그만큼 인원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노력이 늘어나잖아.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들어가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이 그래프 물어볼 수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비례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은 적게 받을 수 있으나 기간이 짧아지면 또 더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죠. 그 개념에 대한 상관도입니다. 여기가 평균치로 본다면 기간이 낮춰지면 더 내려갈 것이고 비용은 기간이 짧아지면 더 높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개월에 1000만 원의 개발 비용이라면 1개월은 약 1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더 짧아진다면. 자, 그러면 이제 측정 평가 공식을 보죠. 난 비용을 계산하고 싶어. 이제는 돈 계산을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생산성을 보니까 LOC 인월입니다. 자, 생산성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생산성. LOC는 뭐냐면 Line of Code, LOC, 그 다음 인월, 자 인월, LOC, 원시 코드 라인스. 내가 측정한 라인수가 만약에 10만 라인이다. 10만 라인이다. 아직 개발되어 있진 않지만 내가 이건 어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아. 이 라인을 측정했을 때, 아, 이 라인을 보니까 10만 라인 정도 예상하네. 그럼 여기다가 뭐예요? 인월을 나눠버리면 바로 생산성이 나옵니다. 생산성. 자,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인월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개발 인원이죠. 이거는 개발 기간입니다. 자, 인월이 24인월이야. 6개월 동안 완성해야 돼. 몇 명 투입되는 거야? 나누면 되지. 아까 똑같죠? 4, 6에 24. 2, 8에 2, 12. 그죠? 3, 8에 24. 이거예요. 24인월을 6개월 동안 만들려면 몇 명이 투입된다? 4명이 투입된다. 당연한 거죠? 거꾸로 개발 인원을 구해서라도 마찬가지죠. 개발 기간이 4죠. 여기 인월이 24인월이다. 개발 인원이 6명이다. 똑같죠? 6명이 투입됐다. 24인월이다. 몇 개월 동안 완성되는 거야? 4개월 동안. 그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월은 몇 명이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이니까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인월을 가리켜주고 개월수를 가리켜주고 인월을 가리켜주고 인원수를 가리켜주면
인원수 가르쳐주면 개월수 알 수 있고 개월수 알면 인원수 알 수 있죠. 이 공식을 정확히 기억하자. 개발비용은 인월에다가 그냥 곱하면 돼요. 헷갈리면 안 돼. 인월에다가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 이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고 단위비용이라는 건 뭘까요? 단위비용? 월급 아니면 그 회사에서 1인당 책정한 금액이 있겠죠. 그게 월급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죠. 3만 라인으로 측정된 소프트웨어를 두 사람이 5개월 동안 개발한다면 생산성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5개월 동안 개발한다. 이게 뭐죠? 인월이죠. 10이죠. 그러니까 3만을 뭘로 나누면 돼? 10으로 나누면 이것이 생산성이다. 맞습니까? 이거 찾는 문제 나온단 말이야. 24인월로 측정된 소프트웨어를 6명이 개발한다면 몇 명 개발 기간 어떻게 된다? 24를 뭘로 나누라? 6명으로 나누면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완성할 수 있다. 나온다는 얘기죠. 급여가 200만 원일 때 24인월 측정된 소프트웨어 비용은 얼마야? 24인월 곱하기 200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출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셔야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비용 측정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방법론이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론은 하향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향식이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해 기술이 있었죠. 분해 기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측정을 하고 그거를 몰아서 측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향식의 개념이고요. 탑다운 방식은 결정을 한 다음에 얼마씩 내려주는 방식이죠. 여행으로 얘기하면 야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다 측정한 다음에 전체 얼마? 이런 얘기죠. 이거는 얼마 가져가자. 그리고 쪼개 쓰자. 이거죠. 쪼개 쓰죠.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제 TV 연예 프로그램 짠네트워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거죠. 얼마 13만 원 개인당. 그래서 얼마씩 나눠 쓰는 겁니다. 이거는 각각 얼마씩 측정한 다음에 전체 비용을 측정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비용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입력 기능, 데이터베이스 기능, 통신 기능을 얼마씩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몰아서 전체가 얼마냐 측정하자. 하향식은 전체 얼마야? 그리고 각각 기능에 대한 사용 비용을 측정하는 거죠. 여기에는 크게 전문가 측정 방법이 있고요. 여기는 델파이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상향식에는 원시코드 라인스, 다른 말로 LOC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LOC 측정, 그 다음에 단계별 인월, 단계별 인원수 측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 모양이 있어요. 수학적 혹은 통계적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코코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전문가 측정은 뭐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내가 계산 측정을 못 하겠어. 얼마 받지? 의뢰하는 겁니다. 여론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 아니면 특정한 제품을 개발했어. 얼마 받아야 될지? 몰라. 물어봐. 전문가한테. 이게 전문가 측정이에요. 하향식입니다. 하향식과 상향식을 구분해야 돼요. 종류를 일단. 얘는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지만 편견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지만 편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아니 전문가가 어저께 측정해달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저녁에 술을 먹었고 정신이 없어.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측정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빠르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게 전문가 측정. 이걸 보완한 게 델파이 측정이에요. 델파이 측정은 뭐냐면 여기 중재자 측정이라고 돼요. 중재자가 딱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를 A, B, C를 딱 모셔다 놔. 그리고 이 중재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요. 몇 명이 투입되고요. 며칠 동안 개발해야 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쪽지를 하나씩 줍니다. 전문가들한테. 그럼 쪽지를 받아 적어서 제출을 해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얘는 뭐 500만 원을 측정했다고 합시다. 500만 원. 여기는 1억 했다고 합시다. 여기는 4천만 원 했다고 하자고. 그리고 이 쪽지를 돌려받고 쪽지를 돌려받아서 누가 얼마라고 얘기하진 않고 불러 그냥. 500만 원 딱 나왔다 그러면 평가가 된 게 서로들은 3명이 전문가라는 걸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뜨끔하겠죠. B는. 쟤는 왜 이렇게 싸게 불렀지? 그 다음에 1억 딱 불렀더니 얘는 또 찔끔하겠죠. 왜 쟤는 이렇게 많이 불렀지? 4천만 원. 그러면 다시 측정하고 싶을 거 아니야. 또 반복해 이 짓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얘는 비용이 점점 올라갈 거고 얘는 비용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얘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 평균치를 잡아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의 문제를 보완한 거죠. 전문가 측정은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평균의 문제가 있어요. 이 평균의 문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문가 하나 갖고는 안 되겠다. 두세 사람을 두고서 다음같이 측정을 하겠다. 그런데 얘네들한테 측정 비용을 또 줘야 되니까 거기서는 또 단점은 있죠. 이것이 바로 델파의 측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 측정과 델파의 측정은 그냥 한꺼번에 얼마 받아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거고. 자, LOC 측정은 어떤 거냐. 자, A라는 기능, B라는 기능.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 이걸 나눠. A 기능, B 기능, C 기능, D 기능, E 기능, F 기능. 그러면 기능별로 있겠죠? 여기 기능이야. A 기능, B 기능, C 기능, D 기능, E 기능 쭉. 여기다가 낙관치, 기대치, 비교, 기대치, 비관치, 기대치, 그 다음에 예측치를 계산해. 예측치를 계산합니다. 자, A 기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입력 기능이라고 합시다. B 기능이 뭐 통신, 출력 기능이라고 합시다. 그럼 낙관치, 비관치,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거를 측정하는 사람이 10명 있는 거야. 10명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라는 기능을 입력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입력 기능을 이 10명의 사람은 몇 라인 정도로 작성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프로그램을 짜본 사람들은 대강 알잖아요. 아, 요 기능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한 몇 라인 정도만 측정을 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아. 그러면 얘네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요 A라는 기능은 어떤 놈은 100라인이야. 어떤 놈은 1000라인이야. 어떤 놈은 5라인이야. 어떤 놈은 200라인이야. 쭉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가장 작게 부른 O라인이 낙관치입니다. 가장 큰 게 부른 놈이 이거라면 1000라인이면 이거 비관치란 얘기예요. 이거를 평균 낸 수치가 만약에 450이다. 이건 기대치입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이해해 보죠. 프로그램을 짜본 사람들은 대강 자기의 능력을 알잖아요. 여러분 라면을 끓여봤잖아요. 라면. 여러분 책에 날개에 설명해 놨습니다.
라면을 보면 라면을 끓여봤잖아요. 친구가 10명이 놀러 왔어. 10명의 친구가 놀러 왔어. 배고파 죽겠대. 라면 끓여달래. 그러면 여러분 라면을 끓여왔고 그 사람들마다 식성이나 특성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10개를 끓이긴 뭐하니까 물어봐 애들한테. 야 라면 몇 개 끓이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어떤 놈은 20개 끓여. 어떤 놈은 30개 끓이래. 어떤 놈은 5개 끓여. 어떤 놈은 4개 끓여. 어떤 놈은 7개 끓여. 어떤 놈은 뭐 이렇게 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게 여기 4가 이게 뭐죠? 이게 낙관치야, 낙관치. 가장 크게 부른 게 뭐예요? 비관치예요. 자, 요 전체 평균 낸 것을 기대치라 그래요. 평균이 있겠죠? 맞잖아, 이렇게. B도 마찬가지, 기능. C도 마찬가지. D도 마찬가지. 그럼 예측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측치는. 6분의 낙관치 플러스 4 곱하기 기대치 플러스 비관치. 낙관치에다가 비관치에다가 기대치를 더해서 6으로 나누는데 그걸 앞에 기대치에다 4를 곱해서 6으로 나누는 이 공식입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값이 나왔는데 그 값이 뭐 예를 들어서 370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는 250이 나왔다. 440이 나왔다. 쭉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이 공식에 적용한 값이. 그러면 요 370이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5명, 한 달에 5명이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5명이, 한 명이 5개월 동안 완성할 수 있는 양이야. 인월이야, 인월 이게. 250은 4명이면 돼. 440은 4명인데 요 3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쭉 얻어진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총 나온 게 만약에 133이다. 그러면 133 이론이 나왔네. 그럼 한 놈이 개발할 때 133개월 걸린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주면 돼요? 133 갖다가 우리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야. 그럼 여기다가 200만 원 곱하면 총 비용이 측정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LOC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LOC 측정. 이 공식 암기해야 돼요.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낙관치, 비관치, 기대치가 뭐냐? 라면 얘기로 이해하세요. 라면이 몇 개 끓여야 돼? 아, 끓이지 않았으니까 우리 예측을 해야 되잖아. 그치? 예측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쭉 물어봐가지고 아 이놈이 30개 끓이면 남을 수도 있고 4개 끓이면 모자랄 수도 있지만 얘네들을 비관치와 낙관치를 그 다음에 기대치를 얻어내. 기대치는 전체에 불러진 전체 애들 개수를 평균 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측치 공식에 적용한 값. 두 번째 기능도 적용. 세 번째 기능도 적용해서 쭉 얻어진 값이 나올 거고 그거에 따른 인월수를 갖고 있을 거라고. 이 예측치에 따른 인월수가 막 정해지는 게 아니고 회사마다 다 룰이 있을 거라고요. 그 룰을 다 도해. 133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회사는 한 인원당 200만 원 주니까 200 곱해버리면 된단 말이지. 자, 이것이 LOC 측정입니다. 역시 각각의 기능을 다 합해서 얻어진 거니까 상향식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단계별 인원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프로그램을 짜는데 10라인이 짠 게 있어요. 10라인.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아니에요. 10라인. A라는 프로그램도 10라인. B라는 프로그램도 10라인. 그러니까 LOC 측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라인 수만 갖고 따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A라는 프로그램은 10라인이고 얘도 10라인인데 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초보자도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얘는 초보자가 만들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어들이 모여진 거야. 가중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글을 쓴다고 해봅시다. 10개의 라인을 그냥 막 써도 되지만 어떤 전문가가 10개를 쓰는 것과는 다르죠. 질적으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짤 때 누구나 10라인을 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아무도 이 10라인에 대한 명령을 쓸 수 없어요. 기능별로 혹은 단계별로 가중치가 달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원시코드 라인스는 다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라인스만 갖고 다녔다고, 라인스만. 그러니까 편차가 생길 수 있고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정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라인스의 가중치를 주듯이 자 단계별로 주자. 요구 분석자는 500만 원 주고 설계자는 300만 원 주고 구현한 사람 150을 주고 걔네들이 측정된 라인은 인호를 곱할 때 150, 300, 500 이렇게 주자는 얘기죠. 아까 이 133 인월에 대해서 200만 원을 그냥 통틀어서 적용을 시켰잖아. 그죠? 그런데 이 인월수 200만 원이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A와 B와 C 기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이 D와 E 기능은 요구 분석가가 하는 거라면 요구 분석가를 하는 그 라인에 대해서는 비용 적용, 단가 적용, 즉 단위 비용 적용을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단계별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주자. 이거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다. 수학적 모형은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공식화시켜버린 겁니다. 통계적 공식이죠. 자, 한번 보죠. 일단 하향식과 상향식. 전문가 측정 델파의 LOC 단계별 인월 수학적 산적. 그거에 대표적인 코코모. 전문가 측정은 뭐다?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전문적으로 측정한 사람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속하게는 하겠지만 편견의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델파일 측정. 중재자는 여러 전문가들의 개발 소프트웨어 설명을 합니다. 야, 너네들 이런 설명이야. 막 설명해줘. 자, 우리 쪽지 나눠줘. 얼마 받으면 돼? 쭉 얘기했어. 500만 원 얘기한 사람, 1억 얘기한 사람, 4천만 원 얘기한 사람 왔어요. 누가 얼마나 불렀다가 아니라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좀 뜨끔하니까 다시 또 쪽지 나눠줘. 또 받아. 이 짓을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가장 적절한 비용 측정이 되겠지. 이것이 델파의 측정. 순서 물어볼 수 있고 다른 말로 중재자 측정이라고도 한다. 상향식은 바로 기능이나 단계를 비용 측정하는 전체 비용을 측정하는 거. LOC 측정해봤고 단계별로 설명했고 수학적 산적 먼저 이제 배워야 되겠죠. 수학적 상점 모에는 코코모, 웨스턴 코코모, 푸트남 정도가 있다. 자, LOC 측정을 보자고요. 그만 했던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는 거야. 낙관치, 기대치, 비관치가 있죠. 자, 요거 입력 기능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막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적게 부른 라인이 1000라인이야. 가장 많이 부른 라인이 1800라인이라고요. 부른 거가 여러 명이 있으면 그것을 통계, 평균낸 게 1100라인이야. 계산해 봤더니 예측치, 즉 요 공식에 집어넣어 봤더니 요거 암기해야 되죠? 1200라인이 왔다는 얘기야, 1200라인. 두 번째 기능, 처리 기능을 봤더니 가장 작게 부른 게 1000라인이고 가장 크게 1900라인이고 불렀던 모든 라인수를 측정한 걸 보니까 1300라인. 출력 기능, 10명한테 다 물어본 거죠? 그중에 가장 적게 부른 게 1000라인이고 난 1000라인을 만들 수 있어. 아니야, 난 1600라인을 만들어야 돼. 다 평균 내봤더니 1300라인 나왔어. 계산해봤더니 예측치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1200라인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요거를 예를 들어서 6월이면, 6인월이면 돼. 이건 7인월이 돼야 돼. 요거는 6.8인월이 돼야 돼. 쭉 나온 값이 있겠죠? 그걸 통계 냈더니, 합계 냈더니, 뭐 78.4가 나왔다. 인월. 그러면 곱하기 200만원 해주면 월급 그 소프트웨어 비용이 나온다는 게. 그런데 입력 기능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 처리 기능은 누군지를 못해. 그럼 얘는 좀 가중치를 다르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단계별 인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통틀어 서 200명을 적용했잖아.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코코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코모라는 건 단체예요. 단체. 비용 측정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베이직이 붙어 있는 거는 초기 단계의 코코모 공식을 말합니다. 초기 단계. 저거 발전 과정은 이제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일단 코코모에 집중을 하십시오. 자, 이 코코모가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웰선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비용 측정하는 게 너무 난해하고 의뢰가 많고 복잡하니까 이 웰선이라는 사람이 60개 개발업체에서 의뢰를 받아요. 60개 개발업체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D라는 업체,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들이 60개 개발업체면 이 하나의 업체당 뭐 한 3, 400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겠죠. 비용 측정한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A라는 회사를 봤더니 통신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 업무 프로그램 쭉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 측정이 얼마 되었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쭉 나온 거야. 이걸 가지고 통계적 공식을 만들게 됩니다. 통계적 공식을 만들어서 이 공식에 적용만 하면 이거의 평균치가 나온다는 거죠. 속이 편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웰스웨이라는 사람이 60개 개발업체에서 얻어진 모든 통신 개발 비용을 다 의뢰를 받아서 수없이 많은 걸 자료 가지고 통계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계적 공식에다가 필요한 자료만 집어넣으면 즉 KDS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금 있다. 이걸 집어넣으면 얼마? 인월이 나와, 그냥. 인월이 나오면 이 인월 가지고 계산하면 이 인월은 이 60개 개발 업체에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그것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각각의 너무 독립적으로 주관적으로 측정된 거를 모두 60개의 개발 업체를 얻어서 그걸 갖고 자료를 바탕으로 공식을 얻어냅니다. 그 공식에다가 내가 비용 측정하고 싶어서 집어넣으면 딱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그냥 적용해도 되고 아니야 난 좀 더 올려도 돼. 아, 좀 나려도 돼. 그럼 이 수치는 뭐다? 이 60개 개발 업체의 평균 수치라는 얘기죠.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지표가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쓰든지 말든지. 자, 보죠. 미국의 60개 개발 업체에서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 같은 통계 공식을 만든 거예요. 5.2 곱하기 KDSI 0.91승. TD 개발 기간은 2.47 곱하기 MM 0.35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공식이 뭐야? 이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와? 인월이 나와, 인월. 그 인월을 2.47 곱하기 인월. 인월을 지금 MM으로 쓰고 있죠? 인월을 0.35 하면 그게 개발 기간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자, KDSI가 뭔지는 모르겠어. 일단은. 근데 KDSI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만약에 뭐 3, 4, 1이다.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수가치가 얼마 나왔냐면 뭐 48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340에 대한 KDSI 340은 48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평균치가 48 나온다는 얘기. 한 사람이 개발했을 때 네가 지금 집어넣은 이 데이터는 48개월 걸려. 한 놈이 개발했을 때. 48도 집어넣네? 그랬더니 개발관이 17이 나왔다. 아, 이거는 보통 17개월 정도 나오는 거야. 얼마나 편해. 이걸 웨스턴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러면 KDSI는 대체 뭐냐? 앞에는 키로입니다. 키로. 1000 DSI라는 얘기죠.
그러면 DSI는 뭐냐? 이건 K는 뭐라고? 천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수행 가능한 명령어 라인수. 실제 수행 명령어 라인수. 이게 DSI입니다. DSI. 그럼 여기는 뭐를 빼는 거냐? 공백,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주석. 이걸 빼면 우리는 DSI라고 해요. 자, 보시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프로그램 명령어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칸 뗐어. 이렇게 뗐어. 그 다음에 설명을 달았어. 이렇게 했죠. 여러분이 문서 작성을 한다고 합시다. 문서 작성. 그러면 막 문서 작성할 거 한 번쯤 다 해봤잖아. 그럼 보기 좋게 해서 라인을 막 띄죠. 라인을 띄죠. 그러면 공백 라인 제거, 실제 아니지. 라이브러리 같은 것은 뭐 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워드 프로세서 제공하는 뭐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라이브러리야. 그 다음 설명하는 뭐 주석 설명하는 거를 LOC에서 빼야. 이게 바로 KDSI가 되는 겁니다. LOC는 뭐죠? 총 라인스. 총 라인스에서 이걸 빼야 된다고. 다시. 이게 만약에 20라인이라고 합시다. 20라인. 20라인이면 프로그램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빼. 주석 빼. 야, 이거 너 도움받은 거잖아. 이거 도움받은 거 빼.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 공백 라인 빼고 주석 라인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 라인 빼고 그래서 뺐더니 13이니까 실제 수행되는 명령어 라인스는 7라인밖에 안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 소스를 쭉 보면 직접 그 사람이 순수하게 코딩한 게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공백 라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돼.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45만 7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총 LOC야. 45만 7천 라인이야. 총 라인수를 봤더니. 야, 공백 라인 다 제거해. 공백 라인. 공백 라인을 제공을 했더니 100 라인 정도가 돼. 공백 라인이. 주석. 주석은 뭐냐면 그 프로그램 라인에다가 나중에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 놓는 부분이에요. 설명. 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처음 짤 때는 다 이해해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뭔가 끌적거리고 싶어, 설명해놓고 싶어. 그게 주석이에요. 주석 라인을 봤더니 200 라인이야. 그 다음에 네가 만든 게 아니라 시어넘은 시어넘, 비주얼 베이직은 비주얼 베이직에서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지원 함수 라이브러리잖아. 라이브를 봤더니 이것이 천 라인이야. 만 라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얼마가 나야 돼? 여기다가 빼기 100라인 플러스 200라인 플러스 만라인을 뺀 이 값이 DSI고 그걸 K 천 단위로 표현한 것이 만약에 아까 340KDSI라면 실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341DSI라는 거죠. 이거를 341KDSI로 한 거야. 응? 첫 라인을 빼버린 거죠. 자, 내가 프로그램을 짜봤더니 341KDSI가 나왔어. 뭐야? 실제로 34만 첫 라인이죠. 34만 첫 라인이야. 거기는 실제 전체 라인에서 공백 라인 빼고 라이브러리 빼고 주석 뺀 라인이라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48이 나왔더라. 아, 이거는 한 놈이 개발하면 이 정도 라인이라고 하면 한 놈이 개발하면 48 정도가 되겠나. 한 놈이 48개월 걸리네. 이걸 6명이 투입하면 8개월 걸릴 수 있는 양이네.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어디로 집어넣었어?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왔어? 개발 기간이 17이 나왔다. 아, 요거는
한 17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양이구나. 평균적으로. 여기서 이 60개 개발 업체에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60개 개발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자료들이 투입할 거 아니에요. 자료들이 계속 투입되고 이 수치들은 계속 변화가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수치가 변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갖고 있는 걸 가지고는 비용이 정확히 측정이 안 되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 프로그램은 그냥 뭐만 갖고 따진 거예요? 명령어 라인수만 갖고 따진 거죠. 라인수. 자, 그래서 이 라인수만 갖고 따지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LOC 측정에 대한 라면 끓이고 하는 거, LOC 측정에 대한 단점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코코마라는 단체가 이제 등장이 된 겁니다. 자, 코코마 단체에서. 그러지 말고 분류를 하자, 분류를. 쭉 분류를 해보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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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네들은 라인 수가 한 5만 라인이고 좀 쉬워. 5만 라인 정도 이하야. 좀 쉬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유기형으로 하자. 유기형. 유기형 코코마라고 하고. 이런 프로그램 있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따져봤더니 야, 얘네들은 굉장히 크네. 30만 라인 정도가 되네. 이거는 준분리형이라고 하자. 준분리형. 그리고 야, 얘네들 진짜 크네. 이건 진짜 큰 프로그램들이 있네. 이렇게. 여기는 내재형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웰스턴 모형에서 그 공식을 그냥 적용하니까 자꾸 오차가 많이 나고 비용 측정이 자꾸 결과가 좋지 않은 애들이 나오니까 따지고 봤더니 이건 라인수만 갖고 따졌더라. 웰스턴은. 그러니까 코코마라는 단체에서 야, 그러지 말고 그 프로그램 다시 한번 분류해봐. 쭉 분류해보니까 5만 라인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30만 라인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대로 분류를 했어. 업무 프로그램 누구나 짤 수 있는 거, 학생들이 짤 수 있는 수준 정도를 다 뭐라고 하자? 유기형이라고 하지, 유기형. 그리고 30만 라인 정도가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레벨이니까, 준분리형이라고 하자, 준분리형. 진짜 이건 어려워. 아무나 할 수 없어. 이거는 내재형으로 하자. 그래서 그 자료들을 따로 세 등분을 해서 공식을 따로 세 개를 만들어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아까 LOC 측정에서 단계별 인원수로 내려와서 고민을 했던 이유가 바로 라인 갖고만 따지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지 않았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뭐야? 라인 수만 갖고 따졌던 웰스턴 모형을 종류별로, 기능별로, 가중치별로, 라인 수별로 다 분류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공식을 따로 적용한 게 바로 코코모 공식입니다. 보시죠. 이거예요. 자, 유기형은 일괄 처리나 과학기술형, 비즈니스 자료, 5만 라인, 요게 핵심이죠. 이거 적용시켜라, 이거. 공식이 달라. 숫자가 달라, 숫자가. 트랜잭션, 운영체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30만 라인. 이게 핵심이야, 핵심. 공식이 달라. 숫자가 다르다고. 최대형 규모의 트랜잭션이나 운영체제 소프트는 최대형이면 공식이 달라. 그러니까 세 개의 공식을 다르게 적용한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코코모 모델이 아닌 건 뭐냐? 물어보겠고. 30만 라인 이하는 무슨 형이냐? 그럼 준분리형 찾아야 되겠고. 5만 라인 이하는 뭐다? 유기형 찾아야 되겠고. 영어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업무형 프로그램, 회사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뭘 말하는 거다? 이런 거야. 비즈니스 자료형이라고. 이건 유기형이 아주 쉽게 보는 거예요. 준분리형은 트랜잭션인데 운영체제도 굉장히 작은 운영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BMS. 이제 운영체, 데이터베이스 배울 때 설명하겠죠? 수프레, 수치 계산은 엑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DBMS. 문서 작성하는 워드 프로세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어렵긴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건 아니야. 중간 레벨이야. 30만 라인 이하면 다 작성이 될 수 있는 라인이야. 공식이 다르죠. 그 다음에 최대형, 극대화,
운영체도 등정이 돼요. 이 운영체도 있고 여기도 운영체대가 있잖아. 두 개의 다른 점은 여기는 30만 라인이고 내재형은 제한이 없는 겁니다. 최대형으로 나와야 돼요. 설명을 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공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공식을 물어보는 사람은 출제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고 이거는 기억하자. 자, 여기서 2.4가 나오죠? 여기 3.0이죠? 여기 3.6이죠? 이거는 외우기가 좀 어려워. 그런데 개발계는 항상 2.5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을 딱 물어보고 이게 무슨 공식이냐 물어보면 개발계한 공식이나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저 수치를 다 어떻게 함께. 자, 이것을 우리는 코코모다. 초기에 만들어진 코코모다. 자, 그런데 개선된 코코모는 뭐냐? 처음에 만드는 건 코코모잖아. 베이직이잖아. 그런데 역시 회사가 늘어나면서 자료 수집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자료가 늘어나면 그럼 그만큼 공식이 바뀌어야 되죠? 두 번째로 바뀐 게 인터미네이트 코코모. 좀 더 나중에 바뀐 게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발전되어 왔다는 얘기죠. 그거를 베이저로 뒀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코코모는 고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되고 발전된다, 그 공식은. 자, 비용 측정 중에 푸트넘 모형은 뭐냐? 푸트넘 모형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개발 기간이 있죠. 개발 기간. 그 다음에 개발 비용이 있겠죠. 개발 비용.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죠.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내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이 보통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내가 여기 한 달 되는 시점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여기가 12월 달에 12월 달, 12개월. 그러면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로 완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한 달 안에 만들어 달래. 비용을 높여야죠. 그죠? 빨리 요구를 한 거니까. 시간도 없고, 밤새야 되고, 인원도 더 많이 투입돼야 되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죠? 기간이 좀 여유를 주면 여러 가지 분석점이나 투입 인원이라든지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 비용과 그 다음에 개발 기간과 개발 비용에 관련된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끔 이런 걸 이제 비워놓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론적이라고 한다면 레인리 노던이라고 하는 곡선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런 분포 곡선을 갖더라. 여기를 정점으로 해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비용을 검점을 해보다 보니까 기간이 짧게 걸리는 거는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짧게 되는 경우는 비용이 적게 드는 일반적인 경우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거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형태의 프로젝트였다는 얘기죠. 어느 정점까지는 계속 그 상태로 진행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정점이 이어진서부터 거의 반비례 모형을 갖게 되는 이런 형태의 곡선을 레인리 노턴의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만든 게 바로 푸트넘 모형이에요. 푸트넘 모형. 그래서 어떤 공식을 사용하게 되냐면 개발 기술 지수라고 하죠. 여기다 3승 곱하기 개발 기간 4. 그 다음에 LOC. LOC가 뭔지 알죠? 라인 오브 코드. 총 프로그램 소스 코드 라인. 3승.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이라는 건 뭐 몇 달 수치로 줄 수 있고, LOC도 라인 수니까 줄 수 있는데, 이 개발 기술 지수는 주관적인 평가예요. 여기가 만약에 수치가 좀 임의로 줘서 그 수치에 따라서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요런데. 요렇게 요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S-RIM이라고 하는 비용 측정 자동화 도구죠. 몇 명이 투입할 거고 몇 개월 정도 개발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형태의 주관적인 값들과 수치적인 상수값을 집어넣고 계산해내면 아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이 S-RIM이다. 자, 내용을 살펴보죠.
대형 프로젝트에서 보통 이어하는 기법이다. 대형 프로젝트. 시간에 따라 표현되는 나인이 노턴의 곡선을 노력 분포도 곡선을 그려주고 이걸 이용한 것이 바로 푸트란 모형이다. 그래서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프로젝트 적응된 이런 노력이 감소하므로 대형 프로젝트의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은 노력이 조금 감소된다.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인원이라고 하죠. 인원이라고 하면 인원이 한 사람 뒤 개발할 수 있는 양.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 노력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 Y축은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된다. X축도 마찬가지고. 자, 푸트란 모형을 기초해서 만든 자동화 특수가 S림이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곡선, 나인이 노던의 곡선, 푸트란 모형이고 실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S림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총 인원, 개발기한 비용 측정값을 입력하면 소프트웨어 비용 산출을 자동으로 해주는 자동화 도구입니다. 프로그램이에요. 뭐 MM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고 유도한 거예요. 같은 공식인데 어떨 때는 MM을 구할 수 있고 어떨 때 LOC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공식이 뭐 출제된 이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 이런 형태의 바탕을 가진 게 어떤 형태 공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푸트함을 찾으면 되죠. 이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하라는 문제는 아직 공식으로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수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는 값을 예를 들어서 최악의 환경은 12,000을 집어넣고 보통 환경은 8,000, 최상위 5,000 정도로 어떤 임의 수치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 없고 개발기수가 각 회사마다 갖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주관적인 수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 측정의 기능 점수 모형은 뭐냐 이겁니다. 기능 점수. 우리가 보통 LOC 측정을 보세요. LOC 측정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라인을 측정해서 야, 너 라인 몇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구하고 최악치도 구하고 최상치도 구하죠. 그죠? 낙관치, 비관치 이런 것들을 구사해서 예측치 공식에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잖아. LOC 측정은. 그러니까 여기 LOC 측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라인 오브 코드거든요. 코드란 자체는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기술적 요소를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능 점수라는 것은 기술적인 것은 고객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즉 프로그램을 요청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비용이 나와야지 그 개발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요청한 고객 입장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 30억 만들어낸다면 곤란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고객이 참가가 돼서 고객이 추가가 되어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관리적인 요소.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니야. 고객이라고 할게, 고객. 야, 너 지금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게 이제 기능이 되겠고. 기능은 어떤 거? 어떤 기능들이 많이 있겠죠. 뭐 입력 기능은 어떻게 하고, 출력 기능은 어떻게 하고, 나오는 파일 개수는, 파일의 개수는 몇 개고,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 쭉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수. 개수. 그 다음에 이 개수. 입력 기능도 출력 기능도 그냥 일반적인 평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정도의 품질을 요구할 수도 있죠. 품질이 향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적으로도 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우리가 요구하는 게 되게 많구나.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 많구나. 그 다음 품질. 야 질도 보통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품질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항목을 뽑아서 비용을 기능에 대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뭐 이게 뭐 5점, 입력 기능이 5점이다, 출력 기능이 뭐 5점이다, 파일 개수가 뭐 6점이다, 어떤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4점이다, 이런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 점수에서 얻어진 값이 만약에 28이라고 하면 임의로 28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라고 하는 건 만약 1점당 만약에 5다. 그럼 5 다 더해서 점수에 대한 평가가 있죠.
우리가 뭐 1점, 1점은 만약에 한, 1점은 한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 그러면 800, 2800만 원 측정할 수 있잖아. 이런 형태로 회사 자체에서 갖고 있는 기능 점수당 부여된 점수의 값이 있겠죠. 금액이. 그래서 결국은 기술적인 요소가 아닌 관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작업들은 프로그램을 어떤 LOC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통 구현한 다음에 혹은 구현 전에 개발자들이 중심으로 한다면, 이런 형태는 고객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비용, 점수라는 얘기예요. 자, 보죠. 책에 있는 이론을. 기능 점수는 논리적 설계 관점에서 사용자가 요구하고 인도하는 기능량을 정량적으로 개수 산정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기능 규모, 기능들의 양, 규모 산정 방법이다. 이거 설명했을 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바로 기능 점수예요. 이런 산정 비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코코마나 푸트남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기능 점수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기능 점수는 소프트웨어 양과 질을 동시에 개수와 품질과 기능적 복잡도에서 소프트웨어 규모를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적 요소는 배제한다. 중요하죠. 물리적 파일이나 테이블 또는 프로그램 모듈수를 산정하는 게 아니야.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죠. 테이블이 뭔지 프로그램 모듈수가 뭔지 이거는 개발자들이 아는 거고 고객은 잘 몰라 이 말이.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요구하는 것만 할 줄 알지 그들이 테이블이 뭐고 모듈이 뭐고 부분 프로그램이 뭐고 코드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용자 관점의 논리적인 요소를 산정하는 것이다. 선정 기준이 모두 규칙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준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개발자들은 비용 측정하기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는 거니까. 국제표준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방법의 기사를 무관하게 사용자의 기능적 용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준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얘기 그만큼 정확하다는 얘기고 흐트러짐 없이 일관성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교를 좀 해보죠. LOC 측정과. 자, LOC 측정은 어떻게 돼요? 어떤 구현, 프로그램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평가하는 시점. 예측 측정치로 갈 수도 있고 개발하기 전에 또 프로그램을 구현한 다음에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얘는 전체 생명 주기를 전부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고 정확하겠죠. 고객과의 소통이 좋고 얘는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거 아니야? 개발자들끼리만. 관점은 고객 관점이고 얘는 뭐야? 개발자 관점이고. 논리적이고 물리적이고. 그 다음에 표준은 국제표준. 바로 요 표준에 정의되어 있다. 그럼 실제로 기능 점수에 대한 그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입력 유형이 몇 개냐? 출력 유형이 어떻게 있느냐? 사용자 명령어는 몇 개냐? 그 사용자, 즉 고객이 이런 명령을 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 이 명령의 개수가 몇 개냐? 데이터 파일이 실제로 사용되는 파일이나 출력 요소에 대한 파일들이 몇 개가 있느냐? 접근, 외부와 접촉되는 어떤 인터페이스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뭐 스크린이냐 아니면 통신상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거예요. 형식에 따른 입력 양식의 수, 입력 파일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을 하고 할 때 입력되는 사용자가 요구했던, 고객이 요구했던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입력하면, 어떻게 입력하면. 출력 유형의 수도 마찬가지. 이건 입력이 아니라 출력 쪽입니다. 출력 보고서 같은 거. 사용자 명령어. 프로그램에 실행하는 명령수, 사용자의 질의 수죠. 사용자의 질의, 사용자가 요구하는 명령, 고객이 이런 명령을 주세요. 이런 명령 주면 처리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 실제 코딩에서는 명령어 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명령을 이렇게 줬다 그러면 개발자, 이 명령에서 코드가 몇 개가 더 나와야 됩니다. 이 명령에서 몇 명의 프로그램 더 추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스템에 생성되는 내부 파일의 수, 데이터 파일의 수, 테이블, 를 생산하는 데이터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텍스트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미지 파일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의 수. 그러니까 양과 질을 다 따지는 겁니다. 고객과 소통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수. 자, 이렇게 측정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기능 점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